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오늘부터 페이지 411쪽 지구과학 파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크게 4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중한 지구, 두 번째, 생동하는 지구, 세 번째, 위기의 지구,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우주 해가지고 크게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원들은 작게는 2개, 크게는 3개 내지 4개 정도의 챕터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소중한 지구 중에 여러분들 페이지 411쪽 생명체가 사는 지구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요, 지구가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생명 가능지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411쪽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가능지대. 우리가 그냥 용어만 본다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생명가능지대의 정의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지역을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저 생명가능지대, 즉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고 있느냐, 그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어떤 몸의 구성 비율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꼭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요, 하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의 X축은요, 별까지의 거리, 그리고 Y축은 별의 질량으로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 즉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는 주계열성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기, 약 90% 정도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 동안에 주변에 있는 행성들에서 생명체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겠죠. 이때 어떤 별의 질량과 그 별의 거리에 따른 어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그래프 상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질량을 우리가 1이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태양의 질량을 1. 그랬을 때 태양 주변으로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 같은 이런 행성들이 돌고 있겠죠. 이때 별이라고 하는 저런 태양과 같은 별에 너무 가까이에 있다면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닌 기체 상태, 즉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표면 온도가 매우 낮으니까 물이 얼음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때 태양에서 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지구가 있는 바로 거리 1AU 정도. 우리가 보통 천체에서 거리를 따질 때 AU라고 하는 단위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하고 있죠. 이때 1AU 정도의 거리에 결과적으로 생명 가능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태양에서 요 1AU보다 가까이에 붙어 있다면 물은 수증기 상태로,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음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태양보다 별의 질량이 더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당연히 주변에 또 다른 행성들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주계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했었었는데요, 별의 질량이 크면 별을 이루게 되는 재료들, 즉 우리가 보통 성감물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재료 중에서 특히나 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주계열성은 별 내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진행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천체들인데요. 이때 수소가 많다면은요, 당연히 수소핵 융합 반응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별의 온도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더 그 별의 온도가 태양보다 훨씬 높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를 본다면 같은 거리에서도 별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질 테니까
행성의 표면 온도도 훨씬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생명 가능지대는 당연히 지금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는 지금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보다 훨씬 멀고요. 폭도 넓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은 별이 있다면요, 그만큼 수소핵 융합 반응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별의 온도가 낮을 테니까요, 생명 가능지대는 더 가까워지고 폭은 더 좁아지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이 영역이 지금 현재 생명 가능지대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지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행성, 그리고 여기에 B라고 하는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A라는 행성과 B라고 하는 행성 둘 다 물이 액체 상태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때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A라고 하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이때 결론은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앞서 생명가능지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이란 뜻이 아니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영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 중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A라고 하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는 있지만, 아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 중에 다른 조건들을 살펴본다면 그 조건들이 실제로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A라고 하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 바로 별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별의 질량이 크다. 근데 별의 질량이 큰 거랑 생명체가 사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주계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습니다.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별 내부에서 얼마만큼 수소핵 융합 반응을 오래 하느냐에 따라 주계열성의 그 시기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별의 질량이 큽니다.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소핵 융합 반응 되게 오래 할 테니까 주계열성 단계도 굉장히 길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도리어 별은 질량이 커서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핵 융합 반응을 오래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이 해버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수소 연소율이 매우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은 수소를 핵 융합 반응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열에너지와 빛을 방출하게 되고요, 도리어 별의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즉 별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별의 수명이 짧아요. 그 말은 그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가 진화하기까지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시기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의 질량이 너무 커서 별의 수명이 짧으면요, 진화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만큼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A라고 하는 행성은 지금 현재 지금 별에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때 별의 질량이 너무 커서 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B라고 하는 행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때 역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가능성은? 하고 물어봤을 때 결론은 낮답니다. 자, 즉 앞서 A도 생명체가 살기에는 별로 부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B는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요. 별의 질량이 작네요. 별의 질량이 작으면 수소를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별의 질량이 큰 경우랑은 반대로 천천히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별의 수명이 매우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데 왜 생명체가 사는 가능성은 매우 낮느냐? 그 이유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자, 우리가 뒤에 다가오는 우주에서 우리가 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달을 보면은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초승달이나 상현달, 아니면 보름달에 해당하는 망, 하현달, 금달 같이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모습에서 달의 표면에 비쳐 보이는 무늬는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 내용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적은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면밖에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달의 같은 면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성, 어떤 천체가 공전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공전운동의 주기와 그 다음에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자전주기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동주기자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동주기자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달의 같은 면, 즉 앞면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뒷면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달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달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달의 뒷면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동주기자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공전운동을 하는 천체가 그 공전운동의 중심의 천체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만유인력의 크기가 커져서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주기자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B라고 하는 행성은 지금 현재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 주변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공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만유인력의 크기가 커져서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큼 공전 주기가 짧아져 버리기 때문에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의 차이가 매우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낮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밤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아예 지금 달처럼 항상 어떤 별을 항상 같은 면만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낮 동안에는 온도가 매우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고요. 밤 동안에는 온도가 매우 많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이, 즉 일교차가 매우 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한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바로 동주기자전.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커져서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구가 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태양 근처에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좀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별의 질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별까지의 떨어진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우리가 별의 질량에 따라 어떤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별의 질량이 눈에 안 보여요. 그 말인즉슨 어떤 별을 바라보는데 그 별의 질량이 크다, 별의 질량이 작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바로 별의 밝기에 해당하는 광도로 우리가 별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별의 질량이 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핵융합 반응을 많이 합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시키겠죠. 그 말인즉슨 열에너지도 많이 방출되지만 빛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밝기, 그 밝기가 매우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별의 질량이 작습니다. 그만큼 수소핵융합 반응을 적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방출해요. 온도도 낮고요. 당연히 밝기도 어두울 겁니다. 그 말인즉슨 별의 밝기에 해당하는 광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별의 질량을 비교해 본다면 광도가 크다, 별의 밝기가 밝다, 그 말인즉슨 별의 질량이 매우 커서 별의 온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광도가 작다, 실제로 별의 밝기가 상대적으로 어둡다, 그러면은 별의 질량이 작고 온도도 낮다, 따라서 생명가능지대는 별의 광도가 클수록 그만큼 생명가능지대가 멀고 폭이 넓어질 것이며 반대로 광도가 작을수록 생명가능지대 가깝고 폭이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페이지 4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에서요.
가장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은 생명체의 구성 비율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거든요. 왜? 결과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 때문입니다. 물은 비열이 매우 커요. 비열이 크다. 그 말은 주변의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물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몸은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항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체온이죠. 우리의 체온이 항상 거의 36.5도에서 37도 사이에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물이 사람 몸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은요, 다른 물질을 매우 잘 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을 녹여서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직접 반응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 가능지대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표면 온도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축 기울기.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자전축이 실제로 수직에 대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이런 23.5도만큼 자전축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덥거나 항상 춥기만 해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체가 살기엔 좀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적당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또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달의 인력에 의한 기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도 지구를 잡아당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바로 밀물과 썰물이 되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면서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갯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는 또 다른 생태계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이십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십률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그 도는 공전 궤도에 찌그러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찌그러진 타원체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일점과 원일점이라고 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와 가장 먼 거리 이런 식의 두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십률이라고 하는 이 값이요. 0과 1 사이 값을 나타내거든요. 이때 이십률이 0이면 완전한 원이고요. 그리고 이십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찌그러지는 타원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십률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 1에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요. 근일점은 태양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반대로 원일점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근일점과 원일점의 계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계절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연교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저 별로부터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동주기 자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일교차가 매우 커지고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때 이십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절 변화에 따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면은요. 이때 연교차가 커도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는 좀 부적합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십률은 0에 가깝습니다. 약간 찌그러진 타원체거든요. 따라서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에서의 그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절별 온도 차이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에 또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섯 번째, 온실효과도 있어요. 온실효과 하면은 보통 많은 학생들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왜?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은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에 여러 가지 이상기후현상들이 일어나고 기상이변들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온실효과,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기체 중에서 저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이때 지구에서 반사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재흡수하는 비율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만일 지구에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낮에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요, 밤에는 온도가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교차가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일교차가 커지면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온실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 남는 에너지가 밤에 온도를 계속 떨어뜨려주지 않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역시 낮과 밤의 일교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실효과가 심해지게 되면은요, 그에 따른 이상기후현상, 우리가 뒤에 3단원 위계 지구에 가서 살펴볼 뭐 엘니뇨나 혹은 라니냐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이 온실효과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페이지 411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412쪽에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땅 혹은 물 혹은 대기 아니면은 우리 사람과 다른 동식물들을 포함한 생물체들, 그리고 지구 바깥쪽에 있는 요소 해가지고 다섯 개의 권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각 권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지구계의 구성 요소거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 대기권이죠. 우리는 보통 대기권을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크게 4개의 권 영역으로 각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X축은 온도, Y축은 높이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권의 온도가 변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때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제 대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성층권, 그리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간권, 마지막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을 열권, 이렇게 각각 부르고 있고요. 각각 이 대류권과 성층권 혹은 성층권 중간권의 이런 경계면들을 대류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권과 우주 공간에 해당하는 그 경계는 부르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류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여기까지만 이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대기권이 높이 1000km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높이가 일정하진 않고요. 이때 대류권의 높이는 약 11km 정도까지, 그리고 성층권은 50, 그리고 중간권은 약 80km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모두 10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대류권과 각각의 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에서 왜 온도가 저렇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대류권입니다. 대류권 같은 경우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지구에서 복사해내는, 지구에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겨울에 열풍기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열풍기에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손이 따뜻해요.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손에 닿는 열 에너지가, 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점점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데 그거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서 재흡수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대류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거든요. 이때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면,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죠. 따라서 대류권은 이름 그대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층이 바로 대류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류권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공기의 수직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구름에 의한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층이 바로 대류권이 되겠습니다. 자, 대류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층권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이유는 성층권 중간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존층 그 역할이 바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자외선, 우리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외선은 에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요, 세포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피부 암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저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맨살을 드러내고 밖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층권은 오존층의 영향을 받아 다시 온도가 일부 상승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위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계속 아래, 따뜻한 공기는 계속해서 위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은 보통 비행기의 항로 등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층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요 오존층이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오존층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영역이 생겨요. 이때 중간권, 중간권도 앞서 대류권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나마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약간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 영향을 받지 못하면 역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간권도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요.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그 말은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역시 불안정한 층입니다. 근데 앞서 대류권과는 다르게 중간권은 수증기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못하는 층이 중간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간권은 대기권에서 가장 낮은 온도, 한 영하 7, 80도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간권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유성입니다. 유성. 우주 공간에서 운석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타는 현상이 있죠. 그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간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열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영역이 생기는데요. 이 열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공기가 거의 희박해요. 공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아래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차갑고요. 위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대기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열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같은 것들이에요. 오로라 같은 것들. 왜 우리 하늘에 커튼 같은 거 딱 쳐지는 그런 모양 같은 거 있죠? 그런 오로라 같은 것들인데, 오로라는 저기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외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지구 주변에 전하를 띤 입자들이 지구의 남북 방향을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극지방에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전하를 띤 입자들이 극지방에 모이게 됐을 때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빛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오로라가 나타나는 층이 바로 열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기권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살펴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균질권과 비균질권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균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로부터 약 100km까지의 영역을 균질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질권 100km까지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표면으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우리가 균질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균질권에서는 대기에
혼합운동, 즉 대류현상이 활발한 영역입니다. 그 말인즉슨 물론 이제 성층권이나 아니면 열권의 일부는 대류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 높이 100km 정도까지는 공기가 어느 정도 섞인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어느 정도 섞이면서 그 기체 조성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공기,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소가 거의 78%, 산소가 2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둘만 더해도 이제 99%, 그러면 나머지 기체들을 다 더해봤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이 해당하는 그 기체 조성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층을 우리가 균질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공기의 양은 줄어들어요. 공기의 양은 줄어드는데 기체들이 섞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소 대 산소 그리고 기타 다른 기체들의 어떤 비율 자체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층을 우리가 이제 균질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균질권 같은 경우에는요, 비균질권은요 100km 이상 되는 영역입니다. 100km 이상 되는 영역들, 여기에는 열권 부분이겠죠. 열권 부분 사실 공기도 거의 없어요. 대기도 거의 없는데 대류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류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체의 조성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체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 조성비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층을 비균질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권의 각각의 권의 특징들과 함께 균질권과 비균질권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두시면은 요 기권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직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 그렇습니다. 땅이죠. 땅. 지구인데요. 지구의 층상 구조도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핵, 외핵과 내핵이 있죠. 이렇게 지구도 크게 네 개의 층상 구조를 이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 전체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각에서 멘틀, 외핵, 내핵 안쪽으로 들어갈수록요, 지구의 온도, 그리고 압력, 그리고 밀도가 모두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때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두께 5에서 35km 정도까지, 그리고 멘틀은 2,900km, 그 다음에 외핵은 5,400km, 그리고 나머지 6,400km가 네 개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네 개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물질의 상태도 좀 달라요. 지각 같은 경우에 고체, 그리고 멘틀도 고체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멘틀이 액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멘틀 같은 경우에 일부분이 약간 좀 부분 용융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요 영역이 지금 부분 용융,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역 같은 고체? 요게 아니고요. 고체와 액체가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름에 먹는 슬러시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고체도 아니고 완전한 액체도 아닌 그런 상태들. 이랬을 때 이 부분 용융되어 있는 이 장소를 우리가 이제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약권이 지금 현재 약간의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영역이라서 가끔 멘틀이 액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멘틀은 고체입니다. 자, 그리고 외핵 같은 경우에가 액체, 그리고 내핵이 고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구의 층상구조 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층상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사실 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겠죠. 땅을 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을 직접 파고 내려가면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깊게 내려간 깊이도 기껏해 약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앞서 지각의 두께가 5에서 35k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직 우리는 지각도 아직
다 뚫지를 못한 상태, 멘틀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층상구조를 알고 있고 또 이런 상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직접적인 어떤 조사 방법보다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진파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 즉 우리가 피파, S파라고 부르는 그런 지진파의 전달 속도나 아니면은 전달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층상 구조를 밝혀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간접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밝혀냈다라고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각 멘틀 외행 네 개 각각의 특성들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 모두 다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각과 멘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두 물질이 모두 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지각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제 또 구별이 되는데요. 이때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암석 중에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멘틀 같은 경우에는 감남암질 암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돌멩이로 외우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아름다운 한반도 부분에서는 지구의 지질 명소 같은 것들을 쭉 확인해 볼 거고, 그 지질 명소가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쭉 확인을 할 건데요. 참 재밌는 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암석의 사진들이나 어떤 특징들을 딱 보고, 아, 이 암석이 뭐다, 뭐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다 확인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밖에 나가서 어떤 돌멩이 같은 거 보고, 와, 이거 무슨 암석이다, 뭐 감남암이다, 현무암이다 이런 거 모르거든요, 잘. 어찌 보면 가장 쓰잘데기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자, 지금 지각이 이제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이제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멘틀이 이제 감남암질로 되어 있는데, 이때 앞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두께가 좀 달라요. 대륙 지각이 약 35km 정도까지, 그리고 해양 지각이 한 5km 정도까지. 두께는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 세 가지의 암석들은 그 각각의 종류들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을 본다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바로 산소랑 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강암질이나 현무암질 또는 감남암질 암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규산염 광물들, 즉 산소와 규소 같은 이런 원소들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상당히 가벼운 원소들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원소들이 지각과 멘틀을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건 뒤에 가서 지구계의 어떤 진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핵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죠. 자, 이랬을 때 외핵과 내핵, 이 두 가지의 원소들은 모두 다 철이나 니켈 같이 무거운 금속성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층상 구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이 많이 있고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은 직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 크게 문제될 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413쪽에 보시면 위쪽에 직권의 작용 중에서 그 그림에 지금 우리가 보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암석권, 뭐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판구조론 할 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권. 물이에요, 물. 그죠? 물. 자, 지구에 존재하는 물. 크게 본다면요, 바닷물에 해당하는 해수가 있고요, 육지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때 지구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해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 육수, 그 다음이 약간의 수증기죠. 이때 지구에 있는 물 중에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 가장 많은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96.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육수가 한 3.5%, 그리고 기타 수증기가 아주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지 위에 있는 물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빙하와 눈을 더한 빙설, 그리고 땅속에 흐르는 물이죠, 지하수, 그리고 약간의 강과 호수가 있는데요. 앞서 해수가 9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육수가 한 3.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은요, 약간의 지하수랑 강과 호수 정도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구상에 있는 물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퍼센테이지는 기껏해 1-2% 남짓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구 전체를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실제로는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양이 있는데요. 그 수자원 양 대략적으로 이제 전 세계 평균이 한 8,000리터 이상 좀 될 거예요. 전 세계 평균이 8,000리터 이상 될 텐데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수자원 양이 한 1,553리터 정도,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양이 1,000 미만이면은 물 기근 국가,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내륙이나 뭐 그런 나라들에 해당을 하겠죠. 1,000 미만이면 물 기근 국가, 1,000에서부터 1,700 사이면은 물 부족 국가, 그리고 1,700 이상이면 물 풍요 국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553 정도 되니까 1,000과 1,700 사이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이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을 한다.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1,7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풍요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지만 사실 물을 그렇게 아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먹을 수 없는 물들이죠.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것들을 담수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 재활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장 우리가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지구 온난화가 좀 지속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월등히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물을 아껴 쓰자 이야기겠죠. 자, 어찌됐건 수권은 이렇게 해수, 육수, 뭐 수증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물에 녹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온 상태로 많이 녹아 있는데요. 그 이온들 중에 녹아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뭔지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바닷물에 해당하는 해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녹아 있는 원소는 바로 염화이온입니다. 염화이온. 자, 바닷물 짜죠? 우리가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보다 더 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바닷물보다 사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훨씬 더 짭니다. 근데 바닷물이 짜다고 느끼는 이유가요, 일단 가장 많이 녹아있는 물질이 염화나트륨, 바로 짠맛을 내는 소금이죠.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염화마그네슘, 쓴맛을 내는 물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때 우리가 바닷물이 입에 들어가면은 염화나트륨 때문에 짠맛을 느끼면서 염화마그네슘 때문에 동시에 쓴맛을 느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맛 때문에 짠맛이 더 강화돼서 바닷물 되게 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훨씬 더 짭니다. 아, 물론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녹아있는 물질인 염화나트륨, 그리고 두 번째 염화마그네슘, 둘 다 염화이온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 속에는 염화이온이 가장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육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HCO3- 탄산수소이온입니다. 자, 저 탄산수소이온이 왜 가장 많이 녹아있느냐, 이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탄산이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탄산이온이 있는 물들이 지하를 흐르면서 석회암을 만나게 되면은 그 석회암을 일부 용해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동굴입니다. 근데 그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요 탄산수소이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수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의 종류는 탄산이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 이제 문제 중에서 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때 저 해수와 육수를 구별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많이 해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게 염화이온,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에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구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수권들, 해수, 육수 또는 수증기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이 해수의 층상 구조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권이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크게 네 개의 층으로 구별을 했었는데요. 이때 해수 같은 경우에도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크게 네 개의 층으로, 세 개의 층으로 각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수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층상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단 표층의 온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깊이까지는 온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다시 일정에 나타나는 이렇게 구간이 생기거든요. 자, 이랬을 때 가장 위쪽에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 층을 우리가 이제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이 층을 우리가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온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층을 우리가 이제 심해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때 혼합층이 나타나는 이유 무엇이냐? 바로 공기에 의한, 공기가 아니죠. 바람에 의한 대류운동 때문입니다. 표층부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물이 순환을 하는 거죠. 물이 순환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물들이 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혼합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대류운동도 활발할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대류운동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 층이 수온약층이고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온도가 가장 낮은 층, 그 층을 심해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요즘 먹는 물 중에서 해양심층수 있죠? 그 해양심층수가 바로 이 심해층에 있는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위쪽의 온도가 따뜻하고요.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러면 앞서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반대로 차가우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수온약층은 윗부분이 따뜻하고 아랫부분이 차가우니까 얘네들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버리겠죠.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이 되겠습니다. 매우 안정한 층인데 그 과정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 같은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런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온약층이 되겠어요. 완전히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수온약층이 발달해버리면 그만큼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수월하지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어디다가 이렇게 수온약층이 존재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 및 에너지 교환이 차단되는 역할이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구는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위도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적도 지역에 해당하는 저위도 지역은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중위도 그리고 극지방에 해당하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층 수온의 온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적도 지역에 해당하는 저위도 부근의 온도 변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중위도 장소는 지금 현재 적도 지역보다 온도가 표층 온도가 낮겠죠. 그 상태에서 한 요 정도부터 지금 현재 표층 온도가 나타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중위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한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이 모두 나타나거든요. 근데 혼합층의 두께가 앞서 저위도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수온약층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저위도보다는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수온약층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은 저위도도 중위도도 온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극지방에 해당하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복사 에너지를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표층 온도도 심해층의 온도와 거의 같아서 아예 층상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의 연직운동이 가장 활발한 층이 바로 요
고위도 지역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위도나 거의 심해층의 온도는 일정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실제 표층부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의 물의 순환이 주로 일어나는 편이지만 이때 요 심해층을 따라 전체적인 물의 순환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페이지 413쪽과 4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 414쪽에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린 이 그래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말고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위도별 저 층상 구조에 깊이를 표현해 놓은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0도, 저위도 지역이고요. 적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한 40도, 여기가 한 60도 정도의 위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반구, 여기가 지금 남반구. 자, 그랬을 때 각각 이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혼합층이고요. 여기가 지금 수온약층, 그리고 아래층이 심해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혼합층, 지금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그만큼 수온약층도 얕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 두껍습니다. 그러면서 수온약층도 깊은 곳에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극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은요, 전체가 다 뭘로 되어 있죠? 심해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표층부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 그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후에 고위도에 모인 물들은 어디에서나 온도가 동일한 심해층을 따라서 다시 저위도로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순환을 우리가 이제 심층수의 순환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내용으로 수권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생물권이 나와 있습니다. 생물권이야 뭐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특별히 뭐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마지막 외권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기권, 직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까지는 지구 내에 있는 권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구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외권은 이제 그런 지구계, 특히 이제 대기권의 바깥쪽 영역을 우리가 이제 외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외권은 보통 지구 자기장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자기장. 자, 지구가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이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이 주변으로 이런 식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저런 자기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지구가 하나의 자석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때 지구가 실제로 자석처럼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다이나모 이론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다이나모 이론은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구가 하나의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다이나모 이론은 외핵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외핵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이때 아까 외핵이나 내핵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니켈 같이 이런 무거운 금속성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외핵이 액체 상태면은요, 그런 금속성 원소들이 전자를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과 함께 그 액체 상태의 금속 원소와 금속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전자들이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내부에서는 전류가 형성되게 되고요.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구에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다이나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결과적으로 외핵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자기장 중에서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가 내대, 외대 두 가지 영역으로 해서 벤 앨런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자,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으로 이제 자기장 영역들이 이렇게 쫙 있을 텐데요.
주변에 자기장 영역이 있을 텐데 이때 지구의 그 바깥쪽 부분을 도넛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두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감싸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내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외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내대와 외대에서는 우주 공간에서 오던 전하를 띈 입자들이 사로잡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내대에는 주로 양성자들이 주로 모이고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성자나 전자같이 전하를 띈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의 남북방향을 움직이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우주 공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주선들, 빛 같은 종류들이에요. 아니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풍, 아니면은 또 다른 전하를 띈 입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내대와 외대 두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벤 엘런대가 되겠습니다. 이 벤 엘런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에 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주선이나 태양풍 같은 거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우주의 생명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된 것도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보자 라는 게 바로 이 부분, 외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지구 자기장까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페이지 414쪽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더 읽어주시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415쪽에 해당하는 지구계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